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안녕하세요. 박영환 목사와 함께하는 5분 설교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근육은 인체에 있어서 가장 강하고 든든한 근육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가 이 근육이 사람의 약점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근육이 잘못되어지면 우리 모든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의지하고 강하다라고 여겼던 그 부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약점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의지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권력, 재력,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것으로서 자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인생의 나락으로 툭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4절 이하에 아랍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왕은 큰 두려움에 쌓이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상대할 만한 군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하나가 있죠. 바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강한 군사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승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할 때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도록 하라. 너희가 오늘 보는 저 애굽의 군사들은 영영히 보지 못할 것이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지도자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 걸어가듯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재력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그 삶의 근간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작은 구원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해결되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보고 더 큰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